2011년 9월 14일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딩 특강, 읽기 특강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절대 빠지지 않는 게뭐 있을까요? SO건, 뭐, MO건, 입시반이건, 통대반이건 빠지지 않는 수업. 듣기 수업이 안 빠집니다. 제 수업엔 잘 보시면요. 눈으로만 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들으면서 받아쓰기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받아쓰기를 하려고 하면은 의미를 고민하지 않으면 도대체 적을 수가 없어요. 소리만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투자할 때 소리가 있는 걸 구해서 받아쓰기 하는 게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효율적인 방법. 그런데, 리딩을 해야 될 필요성은 어디 있냐면, 일단 소리가 없는 경우. 또 하나는 듣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읽기를 목적으로 하는 글은, 듣기를 목적으로 하는 글하고 또 달라요. 그런 게 또 있고요. 또 우리가 항상 앉아가지고 뭐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읽어야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때 짜투리 시간을 쓸때 가장 좋은 그 머치웰은 읽기 머치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읽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강의 SO 단계에서는 그걸 다 귀로 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리딩 얘기를 할 건데 크게 이제 우리가 왜 영문으로 된 글을 읽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정리를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글을 첫 번째로 읽는 이유는 제일 큰 틀에서 얘기하면 내가 영어 자체에 노출된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항상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영어를 직접 고민해가면서 읽어본 시간이 충분히 많아지면 누구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건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로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것 안에 리딩의 목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읽다 보면 예전에 제가 그 안종효 씨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번역 작가 안종효 씨 이분의 경우에도 방대한 그 리딩량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정말 모국어처럼 쉬어야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량. 그런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하고 한국어는 애초에 다른 언어여서 표현이나 어법 이런 게 다를 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말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그냥 문장 만들고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갔느냐도 달라요. 아예 논리 자체가 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읽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뭐 교육이라는 것이 단어 설명하고 구문 설명하고 하는데 그치는데 더 큰 것은 뭐였냐면 이 말의 흐름에 있어요. 이 말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정말 말을 할 줄 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있는 글 이런 글들을 읽어야 되고 다 읽어놨을 때 다 읽고 나서 딱 덮어놨을 때 아 이게 어떤 흐름으로 이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지를 뭐 이 사람의 논지도 한번 기억을 해보고 또 가능한 반박까지 생각해보고 얘는 어떤 것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이런 흐름들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있어야지 다 읽은 거라고 할 수 있고 그 연습을 꾸준히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아무리 긴 말을 해도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영어를 오래 공부했는데 그게 안 된 사람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가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영어를 접한 시간이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요지 파악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을 거주했는데 제가 말한 비교적 오랜 기간은 한 10년 가까이입니다. 그럼 해외에서 10년 살았다고 하면 대부분 영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들어보면 어렸을 때 갔던 사람들은 발음이 너무 좋아요. R 발음, L 발음 너무 잘 돼요. 너무 부러워. 그런데 얘기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흐름이 좀 복잡해지면 요약을 못합니다. 그게 그런 훈련이 덜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은 단순히 미국에 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되는데 그건 리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리딩을 보면서 뭘 봐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무를 보고 숲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리딩을 대할 때는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표현들, 어구들 이런 것에 주안을 둬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혀간 다음에 글 전체를 보고 다 끝난 다음에 내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얘기해보고 이 절차까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딩을 공부한다. 먼저 이제 목적을 알았죠? 목적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왜 리딩을 하는 건가요? 영어에 노출된 시간을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해서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받아쓰기지만 그게 아닌 경우를 대비해서 또 한 가지는 이게 리딩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게 안 되면은 영어를 좀 잘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에 들어가 보면 그 말들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나 어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리딩 자료를 구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구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무엇보다 이 원문에 대한 해설이 있는 게 좋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거나 학원이라든지 선생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그게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반드시 해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는 그게 없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글을 골랐을 때 전반적으로 글 하나 지금 여러분도 오늘 인쇄물을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올린 걸 인쇄해서 보세요. 인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B5 용지로 두 페이지 반 정도 되는 글인데 요 글로 봤을 때 어떤 정도가 정확한 여러분에게 그 공부하기 좋으냐면 딱 봤을 때 한 모르는 단어가 처음 대학원은 모르는 단어가 이 안에 30개 정도 넣으면 안 됩니다. 대충 잡아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처음 대한 단어를 다 표시해 봤을 때 30개 정도 넣으면 여러분들이 단어나 어구 자체 때문에 집중을 못 해요. 그리고 구문을 파악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건데 그래도 하려면 합니다. 난 그래도 했어요. 이런 정도의 글인데 30개가 아니라 50개, 100개인 경우도 있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도 했어요. 난 할 수 있었는데 왜 할 수 있었냐면요. 지루하지가 않았거든요. 잘난 체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금방 지치고 지루해져요. 그러면 공부를 못 해요, 오래.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나에게 수준이 높은 걸 고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뭘 할 거냐면 이제 오늘 구해온 것은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의 오늘자 기사일 겁니다. 아마 어제나 오늘자. 우리 시차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로 따지면 오늘자 기사에는 어제 기사인데 스펀지밥을 오래 보면은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진답니다. 그 기사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accompanying editorial이라는 부분 보이죠? 중간 부분에 editorial. 설마 editorial을 모르진 않겠죠? 거기에 표시를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제가 한 3, 4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쭉 넘어가면서 생소하거나 잘 모르는 단어 아니면 본 것 같은데 분명히 무슨 뜻인지 기억나지 않는 단어를 표시해보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3, 4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자, 잠깐 중단해놓고 이건. 자, 이제 체크했다고 치고 한번 보겠습니다. 신소정 씨. 신소정 씨는 몇 개 정도의 동그라미 치셨나요? 8개 정도. 네, 8개. 그러면은 그 앞에 이종미 씨인가요? 이종미 씨 몇 개? 8개. 오케이, 좋아요. 8개 정도면은 평균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8개 혹은 5개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8개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한 단어라고 해서 사실은 진짜 아는 단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쓸 수 없는 단어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단어가 많아요. 8개라고 하면 2배는 잡아야 됩니다. 2배. 그러면 그 정도면 이게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내가 모르는 동그라미 친 게 8개 나왔다. 이 정도 되면 한 페이지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럼 많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읽다 보면은 실제로는 내가 쓸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런 용법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게 많기 때문에 두 배는 잡아야 돼요. 아까 제가 목표를 얘기할 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 안 했던 게 뭐냐면 능동적인 공부라는 게 있어요. 말을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는 내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인데 내가 단순히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해야 할 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 이걸 이해를 했으면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이 부분은 못 썼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나 공부하다가 별도로 빼내서 정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단어정리법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단어정리법.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지금 8개 동그라미 쳤는데 이따가 동그라미 더 많아질 겁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 끝나고 나서는 이게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지 잘 몰랐구나. 이건 내가 못 쓰는 거구나 라고 하면 그게 다 정리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쳐봅시다. 이거 한 개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정리 대상이 몇 개가 나올까요? 지금 이종미 같은 경우 8개 나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정리할 게 훨씬 두 배는 된다고 했죠. 그럼 전체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정리할 게. 최소한 30개는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아티클 안에 30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틀에 한 개씩만 철저하게 공부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정리할 게 몇 개나 나올까요? 한 달이면. 15개 한다고 하면. 400개가 넘죠. 오케이? 그럼 400개가 넘는 걸 갖다 여러분 6개월을 연속으로 했다 쳐봅시다. 몇 개가 나올까요? 400개를 6으로 곱해보세요. 단순하게. 4, 6, 24, 2400개가 나오죠. 위딩만 가지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공부를 1년을 했다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물어보면은 저는 저기 정리한 게 4, 5000개인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처음에 1번에서 500번 사이 있는 걸 랜덤하게 물어보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철저하게 내가 봤던 걸 확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리딩을 오래 해도 느는 것 같지 않은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봤던 건 금방 까먹어버리거든. 또 정리를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정리할 때는 반드시 맥락을 넣어서 정리를 하시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것까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복습을 무수히 한다면, 이거 리딩 하나,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도 2400여 개의 단어, 단순히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합니까? 뭐도 해야 되죠? 받아쓰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요, 저라면 5000개가 넘게 나왔을 겁니다. 제 공부 기준으로 하면 6개월이 넘었을 때 5000개를 넘게 그냥 단 정리한 게 아니라 모든 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정도면 어떻게 되냐면, 별거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아무 기사나 다 뜩 갖다가 보게 되면은 모르는 단어가 확 줄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6개월이라는 기간을 대부분 내가 공부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랑 공부한 사람 중에 2년, 3년 공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6개월에 공부할 때하고 두 번째 해 6개월 공부할 때하고 뭐가 떨어지냐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매너리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6개월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기간에 여러분이 가진 게 나중에 평생 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정리했던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25살 때 정리했던 거, 그건 하나도 안 까먹어. 얘기하라고 하면 예문까지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예문 막 들잖아요. 그 예문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그때 나온 예문들이에요. 이 단어 보면 딱 생각이 나잖아요. 다 그때가 제일 기억이 잘 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강의 하다 보면 처음 공부 시작한 사람들이 그걸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죠. 정리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저랑 같이 뭘 볼 거냐면,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잘 못 쓰는 부분이다. 아 이건 이런 뜻이다라는 걸 볼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는 혼자 하겠지만 이건 같이 하는 거니까 쭉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체크한 데까지. 그러면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이 단락 하나가 한 문장이죠. 하이픈이 두 개 나왔다는 얘기는 그 중간 안 봐도 됨,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볼게요. 뭐냐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판타지 만화 영화 스폰지밥을 보았었던 4살짜리 아이들이 그 집중력 테스트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테스트에서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린 아이들에 비해서 테스트 결과가 훨씬 낮았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결과가 낮았다는 게 있어요? Did worse on tests죠. 누가요? 4살짜리 애가, 그렇죠. 4살짜리 애가 어떤 아이들이냐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판타지 만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fast paced라는 얘기죠. fast paced라는 건 뭐냐면 스폰지밥 다 보신 적 있나요? 스폰지밥 보면은 화면이 척척척 지나가요. 근데 성인들이 봐야 돼요. 그거는.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다 어느 날 갑자기 우주복으로 바뀌고 우주복으로 바뀌었다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밑에 뭐 구덩이가 있고 왜 갑자기 구덩이가 있어? 그 재미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이야기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니 그걸 fast paced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방금 본 거죠. had just watched요. 그러니까 보고 방금 한 거예요. 테스트를. 이 아이들이 did worsen tests of attention and problem solvin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did worsen tests라고 무슨 말이었어요 아까? 테스트 결과가 낮았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결과가 낮았습니다. 시험을 못 봤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겁니다. Did worse on tests. 이런 테스트 잘 못 봤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거 정리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누구보다 young children who watched a slower paced education or spend time drawing. 마지막에 spend time drawing. 이거 SOS 많이 나왔던 거죠. 나 오늘 저기, 주방 그 청소하느라고 2시간이나 했다. I spent 2 hours clean the kitchen from top to bottom. 기억나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러면 하이픈 안에 있는 걸 볼게요. Which follows the undersea adventures of a yellow sponge. 스펀지죠. 그럼 이 스펀지밥 스퀘어팬츠 설명하는 건데 왜 스퀘어팬츠일까요? 이 만화 제목이. 스펀지밥이 그 네모난 그 반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굴 따라다니는 이야기냐면 바닷속에 모험 스토리를 따라가는 건데 누구의? Of a yellow sponge인 거예요. 첫 문장 처음 됐죠. 그러면은 스폰지밥을 그 제작하는 그 방송사 니켈로데온의 관리들은 dismissed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에이 안 중요해라고 치부했습니다. dismiss라는 말이 나왔는데 dismiss 찾아보면 여러 가지 용법인데 야 에이 웃기지 마 그게 뭐 연구 말도 안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게 dismiss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금방 보자마자 다가오지 않았으면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누구를 dismiss했다고 하면 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dismissed라고 하면 해산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왔다가 자 어쩌고저쩌고 내일까지 해 dismissed라고 하면은 자 해산 가서 볼일 봐 이런 말인 거예요. 다 다르죠 용법이.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에이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몰랐던 단어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saying a statement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saying a statement 이것도 set phrase입니다.
성명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애들은 saying in a statement 해요. 그러면 편지를 통해 이렇게 얘기했다면 saying in a letter 이렇게 쓴단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얘기한 얘기예요. 그 내용이에요. Preschool age children은 무슨 말인가요? 미취학 연령 아동. 쓰라면 쓸 수 있었을까요? Preschool age children 못 써요. 그러면 취학 연령 아동 하면 School age children인 거죠. 근데 Preschool이라고 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미취학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에는 Preschool이라는 데가 있죠. 우리나라의 유치원하고 비슷한 겁니다. 유치원. 그러니까 얘네들은 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초등학교 내부에 프리스쿨이 있어요. 또 없는 초등학교도 있는데 그 안에 프리스쿨이 있고 다니고 나서 1학년 되면 그때부터는 그레이드 1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프리스쿨 연령 아동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are not the show's intended audiences.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원래 의도한 청중이 아니다라고 했죠. 이 프로그램을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쇼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린 쇼 하면 뭐 떠오르시나요? 쇼? 프로그램, 우린 프로그램이라고만 하지만 영어로 가장 흔한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은 쇼예요, 쇼. 그리고 앞에도 네트워크라고 나왔죠, 네트워크. 네트워크. 이건 방송사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사. 그리고 특히나 네트워크 텔레비전이라고 하면 케이블 방송, 케이블 방송이 아니라 이 공중파 방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펀지밥은 원래 6살에서 11살 아이들이 그 의도된 연령입니다. Designed for 했죠. 그리고 6살에서 11살 아이들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6 to 11 years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또 이 그 방송사에 따르면 그렇고요. 이 방송사가 뭘 했냐면 이번 연구의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았다. 퀘스천을 동사로 썼죠. 야,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퀘스천입니다. 퀘스천 질문 이게 아니라 야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퀘스천이라고요. 그러면 size, sample size of white middle and upper class, middle class children인데 middle class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배웠던 단어 뭔가요? middle class 중산층. 그럼 여러분 중산층이면 어느 정도의 계층이라고 연령층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종민 씨가 생각해 중산층이면 어느 정도? Are you in the middle class? 네? 몰라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신서정 씨는 middle class인가요? 네, middle class 아닌 거 middle class. 미들클래스? 네. 잘 모르겠다고. 아, 네, 좋아요. 미들클래스를 설명해 줄게요. 영어로 미들클래스면 강남의 40평대 아파트, 차 두 대, 그리고 현금 5억, 그리고 연금으로 나중에 500만 원씩 20년 동안 나오고 그게 미들클래스예요. 미들클래스를 왜 누가 미들클래스라고 했죠? 이종욱 씨 미들클래스라고 했나? 아니었어요? 이서정 씨 미들클래스. 그 정도. 지금 강남 아파트 40평, 현금 5억. 아니고 아니에요? 미들클래스. 미들클래스? 아니에요. 중산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중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들클래스는 중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들클래스는요 위치의 다른 말입니다. 몰랐단 말이지 중산층을. 미들클래스, 미국에서 미들클래스면요 서버브스에 좋은 집 하나 가지고 앞에 정원 있고 뒤뜰 있고 차 두 대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만의 거라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집 없으면 미들클래스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미들클래스 업퍼 미들클래스 했으니까 잘 산 아이들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는. 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협소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 대상으로 안 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인원수도 작았고 그 뒤에 보면 이번 연구조사는 9월 12일자 소아학 저널에 실린 연구예요. 지금 pediatrics라고 나왔죠? 기본 단어예요. 소아학과 소아학이에요. 소아학 pediatrics요. 그리고 9월 12일자를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September 12th issue of the Journal of Pediatrics. 그럼 Pediatrics는 저널을 부를 때도 The Journal of Pediatrics 이렇게 썼죠.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요 연구가 involved 6 children. 그러면은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은 60명이었습니다.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 동사를 못 썼어요? involve라는 동사를 써요. The study involved 6 children 했을 때 이 연구에는 60여 명의 아이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6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study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애들 한 다음에 이 애들 부모들이 reported similar levels of television watching and attention skills. 그러면 report라는 얘기는 뭔가요? report. 얘기했다. 그렇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하루에 얼마나 애가 TV 옵니까? 그 집중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건 report인 겁니다. 보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연구를 할 때 당연히 그 연구 그 한 사람들이 비슷한 정도인 애들을 데리고 연구를 해야지 신뢰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그런 거예요.
The children were randomly assigned. Random 했으니까 뭐 다 아시겠죠? 무작위로 assign 하면 뭔가요? assign. 여러분, assignment 하면 어떻게 외웠던 단어죠? 할당. 네, 할당? 숙제? 네. 과제예요, 과제 이런 거예요. assign은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네 분은 요쪽 팀으로 가시고요. 자, 세 분은 요쪽 팀으로 가세요. 제가 assign 하고 있는 거예요. 요분들은 여기로 가시고요. 요분들은 여기 가시고. 자, 여기 1학년, 뭐, 영문과 1학년 학생들이죠. 오늘 다음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은 요걸 해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assignment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에게 해야 될 일로 준 거예요. 그러면은, assign to one of three groups. 세 그룹 중에 한 그룹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그룹은 9분 정도. The cartoon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스펀지밥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그룹은 viewed 9 minutes of the education program KLU. 뭐 KLU네. education 교육 프로그램이 이걸 봤고요. 또 다른 remaining group이라고 했어요. 이번엔 third라고 안 했죠. 또 한 그룹을 얘기할 때 the remaining group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남은 7명의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내가 친구가 20명 있는데 몇 명 어디 가고 몇 명 어디 갔는데 남은 게 7명. 남은 7명의 친구들은 집에 있었다. remaining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그 봐요. remaining을 지금 배웠는데 왜 안 나오냐고요. 이종미 씨. 자. The remaining 7 friends.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The remaining 7 friends 하면 이상하죠. 7 of the friends. 이렇게 해야죠. 근데 7 of the friends가 뒤에 안 나왔죠. remaining 알았다고 하더라도 말을 못 만들어요. 그럼 모르는 거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stayed at ho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여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서는, 뭐냐면, 그냥 remaining group 했어요. 물론, remaining, 몇 명, 이렇게 나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이 그룹은 spend the time with라고 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시간을 소비했어요. 그럼 the time, 왜 the time이라고 썼나요? 똑같이 9분이니까. 그러면은 뭐, drawing paper 했으니까, 그림책하고, 마커하고, 크레용 가지고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 다음. The tests were administered immediately after the children watched the program이라고 했으니까, administer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administer 하면은 또 떠오르는 말 있나요? 어떨 때 administer를 봤다? administer 약이 떠올라야 됩니다. 약. 내가 고혈압인데 의사님이 자 여러분 저 고혈압 있으니까 요 약 지금 넣어드릴게요 라고 약을 딱 넣어줬어요. 그럼 그 약을 내가 받는 걸 I was administered the drug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dminister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테스트가 이 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언제냐면 직후에 주어졌는데 아이들이 프로그램 보고 난 직후에. 그리고 were designed to assess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그 주어는 the test인 거예요. 뭘 평가하려고 고안된 거냐면 what is known as children's exact function. 여기서부터 교육학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여기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아마. 안 쳤으면은 본인의 상태를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 assess한 다음에 what is known as까지 괄호를 치시고 이게 사실 없는 거죠. what is known as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assess children's exact function, blah, blah, blah 해야 되는데, what is known as 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여러분 잘 모르죠? 요거는 요거렇게 부르는데요. 요런 의미를 전달하려고, 요거라고 알려진, 이라고 하는 말을 넣은 거라고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그 정리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못 쓰니까. exact function은 실행 기능이라고 해서, 그 교육학 용어입니다. 교육학 용어. 교육학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어디에, which underlies attention, underlie가 나왔네. 원래 원형이 뭔가요? 원형 써놓고 원형이 뭐냐. underlie. underlie면 그 밑에 놓여있다, 뭐 근간에 놓여있다라는 거죠. 근간에 있다. 어, for long enough. 자, 왜 이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못할까요?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려줬는데, 라고 하니까 누가? The underlying problem was they were not exposed to the English language for long enough. 그럼 이때 underlying problem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어?
숨어있는 문제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좋은 우리말이 있을 것 같아. 근본적인 문제라고 번역을 해야죠. 이 문제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근간에 놓여있는 문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라이가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언더라이가 타동사니까 attention, working memory, problem solving and delay of gratification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executive function. 그러니까 뒤에 있는 attention, working memory, problem solving and delay of gratification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뭐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executive function의 문제라는 거예요. 언더라이가 참 어려운 단어라고요. 이런 문제들의 근간이 그러니까 뭐 집중력이라든지 워킹 메모리는 작업 기억이라고 보통 해요. 작업 기억. 그 일하면서 하는 기억이에요. 내가 좀 전에 뭐 했지? 이런 거. 그리고 프롬 사인 문제 해결 능력. delay of gratification. gratification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 만족감을 느끼는데 더디 느끼는 거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근간에 있는 executive function을 평가하려고 고안된 것입니다. 됐죠? 그럼 며칠 전부터 볼게요. 이 아이들은 이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요 구문을 잘 보세요. We, 뭐, the researchers let children to do tasks, 뭐, let children do tasks라고 안 쓰고, they were given tasks라고 썼죠. 우리는 given 이렇게 형태, 뭐야, 수동 형태로 안 써요. 이런 분도 눈여겨 봐주시고. 어떤 일들이냐. That involved following instructions. 지침을 따르는 일. 그니까, 요 다음에 뭐 하고, 요 다음에 뭐 해라라고 하는 거. Reverse in the order of numbers 하면, 숫자를 거꾸로 뒤집는 거. 예를 들어서 몇 숫자를 쭉 차례대로 나란 다음에 쓰지 말라고 하고 자 거꾸로 해봐 이렇게 3, 15, 37, 28, 10 거꾸로 해보세요. 숫자도 기억 안 나요 지금. 10밖에 기억 안 나지.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스폰지밥 너무 많이 본 거예요. And resisting treats. 이 treats가 뭔가요? 과자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그럼 resisting이 뭐예요? 자 얘들아 이거 먹을래? 뭐, 근데 미리 애들에게 인스트럭션 뭐냐면 절대 먹는다고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애들에게 먹을래? 그랬더니 먹을게요. 이러면 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TV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The children who watched the cartoon 이라고 해서 이 그 스폰지밥을 보는 아이들은 were operating at half the capacity compared to other children.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 능력이 절반밖에 안 됐다. 그럼 능력이 절반밖에 안 됐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were operating at half the capacity. half 다음에 of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쓰라고 꼭 없어요, 여기다가. of 없어요. 그리고 at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요 정도의 능력으로 operate 했다. 그러니까 at half the capacity. 근데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compare to other children.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런 문장 절대 못 쓴다는 거예요.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버지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고 and one of the paper's authors. 이번에 그 연구 논문을 작성한 그 이제 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The effect was not specific to SpongeBob SquarePants. Specific을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썼나요? Was not specific to SpongeBob SquarePants. 이런 결과는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Specific 여러분 어떻게 배웠던 단어죠? 구체적인. 보세요. 구체적인 넣으면 되나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specific이란 단어를 잘 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닌데 모양도 어땠어요? was not specific to SpongeBob SquarePants. 여기에만 딱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말은 뭐냐면 SpongeBob SquarePants 같은 fast-paced cartoon에는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effect는 무슨 뜻이라고요? effect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효과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아니란 말입니다. effect는 항상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원인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인 거예요. 근데 결과가 좋으면 effective한 거고 아니면 ineffective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효과 이렇게 오면은 꽝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인과 결과라고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이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Everything has cause and effect. 근데 여러분 원인과 결과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cause 다음에 뭐 썼을까요? result 썼단 말이지. 이게 콩글리신 거예요. 여러분 매트릭스 보셨나요? 매트릭스 보셔야 돼. 안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보시면 이거는 인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 you're not part of the mankind. 매트릭스 2에 누가 나왔냐면 모니카 벨루치가 나왔어요. 모니카 벨루치 아시죠? 그럼 모니카 벨루치 옆에 앉아 있었던 프랑스 놈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뭐냐면 왜 그 매트릭스가 그렇게 선풍의 인기를 끌었냐면 정말 엄청난 철학적 내용을 담기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1, 2편에는 1편에서 누가 나오나요? 예언자 오라클이 나왔어요. 오라클 1편 찍고 나서 죽었죠.
그랬어요. 일본 치킨하고 죽었어요. 그 죽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흑인 아줌마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얼굴 바꾸냐 그랬더니 내 모습은 항상 바뀌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오라클은 항상 뭐였냐면 everything, 그러니까 life is about choices. 인생은 초이스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공터에서 사탕을 주면서 대화 장면이 나와요. 상당히 철학적인 장면이에요. 저는 이제 그거 사이트 들어가면서 다 읽어봤어요. 인생은 초이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것을 사탕을 집을 것이냐 안 집을 것이냐. 이 초이스가 상당히 수많은 우리 인생의 갈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듣고 있다 보면 정말 빨려 들어가요. 너무 재밌습니다. 단순히 이게 스페셜 이펙트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2에 뭐가 나왔냐면 이 프랑스 이 프렌치 가이가 나와요. 모니카 벨루치의 남자인 거죠.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Oracle is wrong. Everything is about cause and effect. I dropped this pen. That's why this pen is broken. 그러니까 뭘 했기 때문에 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선택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그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쓰는 말이 cause and effect. Cause and effect 쓰고 있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결국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This effect는 아이들이 스펀지밥을 봤으면 어땠죠? 그죠? 어텐션이 떨어지고 하는 그 결과 나타나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참 멋진 문장이에요. 이 좋은 문장이요. 여기 하나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표현들이 한 20개 나왔다 봅니다. 제대로만 뽑아내면. 근데 20개 정리하면은 책으로 보면은 한 50페이지 되는 거죠. 어떤 책들이요?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어떤 책이 있죠? 혹시 장국 씨 그런 책? 뭐 입트형이라든지 이런 책들 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책만 50페이지 나오면 뭐 이거 하나만 다 알면 다 되는 건데 책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and has also been demonstrated with other fast-paced cartoons 했으니까 이런 이펙트가 다른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카툰에 있어서도 보여졌다. demonstrate 나왔죠? demonstration 데모 여러분 들어보시죠. 데모 데모라는 게 어떨 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쓰나요? 데모 버전 평가판, 시험판이라고 하죠. 왜 데모 버전이라고 하면 한번 봐봐 어떤지. 이런 거예요. demonstrate 하는 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결과가 다른 것의 경우에도 똑같이 보여졌다.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demonstrate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cartoons라고 설명하고 나서 in which라고 했으니까 이 cartoon, 그런 cartoon에서는 there are a lot of things happening that can happen in real life. 실제 생활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There are lot of things. 뭐가 이상해요? A lot of things 아니면 lots of things가 돼야 되는 거?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 틀린 거라고요. 근데 쓰면 되는 거지 뭐. 쓰면 쓰는 거지 뭐. Magical things going on in totally new places.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정말 마술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e bed catapults you out 이라고 했어요. Catapult 나왔네. 이거 혹시 동그라미 치셨나요? 다 쳤을 것 같아요. Catapult는 어떨 때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가 아니고 고려시대에 전투를 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추석기. 돌 담아가 이렇게 휙 나는 거, 이게 추석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지금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씁니다. The crisis, 뭐 안 쓰셔도 돼요. 쓰시지 않겠지만. The crisis in America catapulted the rest of the world into an abyss. 네. 무슨 뜻인가요? The crisis in America catapulted the rest of the world into an abyss. 그러니까 질문, 네, 네. 어디? 미국의 닥친 위기가? 그렇죠. 영향을 줬다. abyss가 어떨 때 쓴 말인가요? 미스 영화도 있었어요. 미스가 누가 만든 영화냐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니었고요. 캐머론이 만든 영화였을 거예요. 네, 어쨌건 미스는 아주 깊은 그 바닷속 깊은 곳을 미스라고 해요. 바닷속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곳, 심연, 나락 뭐 이렇게 영화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 있는 위기가 다른 전 세계를 역시 거기로 휙 던져버렸다 이렇게. 그러면 진짜 추석기라는 말인데 이렇게 됐다면 그럼 catapults 쓰는 거 말 그대로 뭐예요? The bed catapults you. 갑자기 침대가 뿅 나가지고 뿅 튕겨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던 나를 휙 던져버린다 이렇게 된 거죠. And you out이라고 했으니까 밖으로 던져버리고 and you land in a lake. 그리고 결국 어디로 떨어져요? 호수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뭘 입고 있어요?
wearing an astronaut costume. 우주복 입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휴식을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간다는 거죠. And happen in fast succession. 엄청나게 빠른 연속적 동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There's so much stuff there's hard to, that's hard to assimilate. Assimilate 혹시 동그라미 쳤나요? 쳤군요. Assimilate 하면은 여기 SIM이라는 단어가 있죠. Sim 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같다. 그러면 similar 아시죠? Similar. 그러면은 synchronize SYN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assimilate 하면은 달랐던 것이 나에게 와서 나의 일부가 된다. 이걸 뭐라면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assimilate를 못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한다. 그걸 그때 적응하고 동화 우리 사회의 일부 되는 거죠. 그럼 assimilate는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딱 받아 내 걸로 받아들이기 힘든 stuff가 너무 많아요. It might be disrupting. 너무 많은 나머지 disrupting the child's thinking process. 이 아이의 사고 어떤 절차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 So they may not be able to grasp the messages that are educational.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도 grasp 했으니까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라고 박사님 얘기합니다. This suggests,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the brain is working very hard to register it all. 그 모든 걸 register, 머릿속에 기억을 하려고 아주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And gets exhausted afterward. 끝나고 나면 지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직후에 했을 때 attention이 떨어지고 힘드니까. As for the fatigue might indicate that some kind of learning had occurred while watching. As는 이거예요, 원래. 뒤에 말한 게 she죠. 그럼 원래 모양이 이거예요. When she was asked예요. 정말 자주 나오는 구문이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자 she는 말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정말 많아요. 많이 나와요. 이런 게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요걸 보여주는 거 혹시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더니 뭘 보여주냐면 some kind of learning had occurred while watching. 스펀지밥 보면서 뭐 확실히 모르지만 학습이라는 것이 발생한 게 아니냐, 그걸 학습이라는 게 발생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The random and unpredictable nature of the cartoon. 이 cartoon 자체가 원래 본성이 random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was more likely to disrupt the ability to focus rather than strengthen it. focus를 강화시키기보단 오히려 이것을 방해가 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달락 볼게요. The study is one of the first to use a control group. control group은 제어 그룹이라고 하고도 비교군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9분을 보게 했으면은 또 다른 그룹을 뭘 만들었어요? 안 보게 하는 그룹도 만들고 또 뭐죠? 다른 프로그램 만들고 했죠. 그렇게 만드는 걸 컨트롤 그룹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7시 9분 보게 한 애들, 10분 보게 한 애들, 1시간 보게 한 애들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안 보게 한 애들, 딴 거 보게 한 애들. 요런 그룹을 비교군이라고 하고 컨트롤 그룹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을 이용하고 또 랜덤마이제이션 무작위를 이용한 첫 번째 스터디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To try to gauge the impact of different types of television on children. 서로 다른 TV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교군과 랜덤마이제이션을 이용한 최초의 연구입니다. 그러면 임팩트라는 게 나왔죠. 임팩트가 어디에 걸려요? Impact on children인 거예요. Impact도 on children은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And to look at the type of show rather than the amount of television watched. 시청된 TV의 양이라기보다는 이 TV 프로그램의 종류를 쳐다본 그 연구한 최초의 연구이고요.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쭉 넘어가고 Who wrote an accompanying editorial. Accompanying은 어떨 때 쓰는 말인가요? 옆에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옆에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번에 그 연구 논문이 있었고 그 연구 논문 밑에 같이 에디토리얼이 나왔는데 사설이 나왔는데 같이 나오는 사설을 쓴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다 봤어요. 더 봅시다. 이재원 씨. 이재원 씨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주세요. 스펀지밥에 대한 얘기인데 아니 간단하게 요약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요약을. 네. 집중.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 제가 이걸 물어봤냐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고, 무슨 명제부터 던졌고, 그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고, 그 실험 결과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고, 또 그 박사님은 그것을 어떤 뜻으로 이해했고, 반론은 어떤 반론이 제기됐고, 그 반론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을 했고, 결론은 무엇이었고, 요게 지금 떠오르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 것은 그걸 안 본 거예요. 계속 제가 지금 요약 안 하고 쭉 넘어갔죠. 근데 더 중요한 공부는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옆에다가 한 단락이 혹은 읽으면서 중요하게 의미의 반전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거기까지 하나로 묶고 나서 딱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 묶고 나서 여기다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서 쭉 받아 보니까 아 갑자기 이게 좀 딴 데로 바뀌는 것 같아. 이건 이유 얘기하는 것 같네. 그럼 여기다 이유 땡땡 하고 요약해보고 이렇게 봤을 때 요약해놓은 것만 딱 봤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요거만 봐도 딱 요약이 돼. 그럼 요약을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연습을 안 했으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4살짜리 아이들이 스펀지밥을 많이 보게 되면 이것이 아이들의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데 기여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스펀지밥을 만드는 그 제작회사에서는 말도 안 된다. 너무 작은 그룹이었고 중산층 아이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이 연구팀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뭐였죠? 몇 살짜리였죠? 프리스쿨이라고 했으니까 프리스쿨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어떻게 했어요? 스펀지밥을 9분 동안 보게 하고 또 한 그룹은 또 교육 프로그램을 9분 동안 보러 가고 또 한 그룹은 그림 그리기라든지 다른 거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결과 봤더니 스펀지밥을 보라고 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능력이 어느 정도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연구원들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어텐션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침대가 어디 딱 던져버려서 바닥에 빠지고 이러는 것을 아이들이 프로세스하는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그 어텐션의 인텔리전스에 부하가 걸린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다른 일을 할 때 힘들다는 겁니다. 한편 그럼 혹시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연구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아이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기가 다 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지 연관성이 있죠. 그냥 팩트만 나란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면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요약이 안 됐어. 그런데 그럼 요 단락이 왜 나왔을까라는 걸 모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봤어요. 여기에 나왔던, 이건 나라면 못 썼겠다. 이거는 모르는 단어구나라고 생각했다면 그 단어 갖다가 다 정리해보는 거예요. 단어 정리법에 따라서.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 뭐 30개 됐어요? 그럼 30개 끝났어.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럼 그 공책만 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그럼 그 문장만 읽어봐도 다 여러분 거라는 게 다가오겠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게 한 개 늘어가고 두 개 늘어가고 세 개 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학습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쌓아가고 단어 정리 늘려가고 받아쓰기 하면서 단어 정리 늘려가는 것하고 책 500페이지짜리 딱 구해다가 누가 표현 정리해놓은 거 이렇게 읽어보고 하는 거하고 효과를 비교해보세요. 누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면은 누가 깔끔하게 문법 정리해서 수동태 공부 열심히 읽었어. 수동태 공부한다고 해서 이 문장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꾸 이 트형 때문에 자꾸 까먹었어요. 결론 멋있는 결론이 있었는데 그럼 다른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결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매일 하면 좋겠죠. 여러분 수준에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이건 신문기사인데 신문기사는 조금 더 어려운 편이고 처음 하는 사람 치고는 그게 아니면은 동화책도 좋고요. 읽히기 위한 동화책이 많아요. 영어로 된 동화책. 그거 한국말로 있으니까 그걸 같이 읽으면서 내가 정리를 하고 동화책이 아니라도 시중에 나와있는 규제를 이용해도 좋은데 그 규제는 어떤 걸 고르라고요? 쓸데없이 설명 이런 거 나온 거 말고 해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방식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지루한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전에 봤던 건데 하고 하는 이런 그 뭐라고 해요. 이 보람이 늘어나면요. 이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다고. 다른 걸 하기가 싫어. 지금 제가 요즘에 느끼는 낚시. 여러분이 그냥
아, 나 이거 하라고 하면은 지금 딴거 제쳐두고라도 지금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소일거리라든지 좋아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거 훨씬 하고 싶어. 남자친구 필요 없어. 이게 훨씬 재밌어. 정말 재밌다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6개월 동안 했다고 쳐보세요. 이거는 다른 어떤 거에도 비유할 바가 아닌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지금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한 30분 이내로 할수 있는 강의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이 또 피드백을 주시면 그런 거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